형 잠깐만. 야 빨리 빨리 저 저기 한국 사람 보였어. 어? 한국 사람 보인 거 아니야? 아직 빨간불이야. 빨간불. 잠깐 잠깐 되나? 지금 가도 돼요? 네. 지금 가도 돼. 아 이거 복잡하게 돼 있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 뽑았다. 한국 뽑아자. 한국 뽑아자. 누가 차례? 우리가 차례자. 우리가 차례잖아요. 저기 갔다 왔으니까. 어디 안 갔다 소리. 우리 안 눌렀어 이게. 가위바위보 해. 우리 집 싸움 싸움 나 싸움 나. 코리안. No, I don't know. 이게 하문지 한지 순서니까 이게. 잠깐만. 사실은 이게 너무 위험하게. 가위바위보 하자니까. 좀 웃긴 애들이야. 그럼 형이 갔다 가위바위보 그냥. 아니야, 네가 돼. 가위바위보. 자 준비. 아 진짜? 오빠. 빨리 특집! 어머니! 네. 어머니 그래서! 여보! 예! 지금 하와이가 하와이로 우리가 알아요. 김민정 씨. 알아. 휴양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국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는 네.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 왔어요. 예. 네.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네. 밥을 알아요, 함께 먹으면 네.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 패밀리. 네. 김영철 강호동의 패밀리가 되어주시죠. 하와이 패밀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먹여주는 거야. 네. 이야! 이것도 된 거야? 됐어. 진짜 어머니 가능하시겠어요? 네네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땡스김이라고 음식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와. 다 냉장고 집어넣는데 차가운 거 상관없어요. 대박. 가위바위보. 자, 근데 잠깐만요. 한국 사람은 또 어디 살아요? 한국 사람 그쪽으로 가면은 팔라마 슈퍼마켓 주인이 있는데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꺾어서 좀 많이 가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 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정 씨. 가세요, 가세요. 예. 민정 씨 안녕. 그러면 아 잠깐만. 우리 민정 씨 이제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요? 꼭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민정 씨 안녕.